이런저런 이유로 키울 엄두가 안 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현실은 고스란히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는데요.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정홍규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유모차에 태어난 이 아이는 14개월 된제 둘째 아들입니다. 키우기가 만만치는 않은데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얼마나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한 명이 겨우 넘습니다.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은 물론 OECD 평균 1.7명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에서는 GDP 대비 0.5%에 불과합니다. 출산율이 높은 대표적인 국가인 스웨덴과 프랑스가 각각 GDP의 3.2%와 3%를 저출산 예산에 쓰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실제 이들 국가에서는 어떻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단순히 보기 안 좋은 차원이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고 또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까지 늘리는 엄연한 질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금으로 비만을 잡겠다는 고육지책까지 나왔는데요. 시민보 기자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비만세라고 해서 뚱뚱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은 아닙니다. 비만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품, 그러니까 기름기가 많거나 당분이 많은 피자나 감자튀김, 탄산음료 같은 음식에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비만식품세라고 할수 있겠죠. 유럽과 미국 등에서 이 같은 비만식품세의 도입을 결정했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비만 유발식품을 멀리할 수 있도록 교정 내 탄산음료 자판기를 없애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패스트푸드의 광고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이른바 비만 유발식품을 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섬유 산업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첨단 기술이 그 핵심입니다. 과학과 손잡은 신섬유 산업.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임종빈 기자가 분석합니다. 영화 속에서 배트맨이 입고 있는 옷은 총알이나 화염도 막아냅니다. 탄소 섬유로 만든 아이언맨의 옷은 각종 첨단 기기들이 결합한 입는 컴퓨터로 불리죠. 이처럼 IT 기기들과 직접 결합한 이른바 스마트 섬유와 충격과 열에 강한 슈퍼 섬유가 신섬유 분야의 대표 주자인데요. 이 밖에 나노 섬유와 친환경 섬유 등 신섬유의 시장 규모는 현재 2천억 달러인데 앞으로 5년 안에 3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가장 주목받는 신섬유는 탄소 섬유입니다. 바로 이 자전거가 탄소 섬유로 만들어졌는데요. 강철보다 10배는 강하지만 무게는 5분의 1 정도여서 이렇게 가볍게 들수 있습니다. 전 지금 2050년으로 가상한 서울에 와 있습니다. 지금 1월인데 초봄 같은 날씨입니다. 본격적인 봄은 빨라져서 2월부터 시작됩니다. 여름으로 왔는데요.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고 있네요. 또 동남아와 같은 찌는 듯한 더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야로 잠못 이루는 밤은 이제 30일 정도로 집계돼서 2000년대보다 6배나 늘었습니다. 여름은 5달 정도 되는데 초여름부터 우기가 시작됩니다. 특히 서울 경기와 남해안에서는 두드러지게 강우량이 늘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폭우인데요. 폭우일수도 2000년대보다 60% 정도 급증했습니다. 아열대 기후 지역이 이제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서 서울과 대전 등 중부 내륙 지역까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계신가요? 하루 30분 꾸준히 운동하면 사망률은 30% 낮아지고, 뱃살을 2.54cm 줄이면 평균 수명은 3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운동도 추운 날씨에서 하면 부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고,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경고합니다. 이 때문에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가급적 실내에서 운동할 것을 권합니다. 잘하면 보약보다 낫지만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겨울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정현숙 기자가 알려드립니다.